아니요. 뭐 인사한 건데. 혹시나 해서 말인데. 응? 그 아라고 너. 아, 엄마. 아니라니까. 혹시나 해서 말이다. 응? 혹시나 해서. 응? 젊은 사람들끼리. 엄마. 아휴, 요즘 더 심해진 거 알아요? 뭐가 심해져? 잔소리. 이진 봐. 예. 네가 잘하면 내가 잔소리를 하니? 맨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맨날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. 예. 이렇게 시간 날 때 뭔가 좀 배우든가. 어? 아니 계획적으로 뭘 이렇게 짜갖고. 어? 지훈 씨는 아니겠지만 그냥 제가 좋아할래요. 네? 지호 형 때문이에요? 아, 그게요. 그렇구나. 전 상관없어요. 그래도 좋아할래요. 야. 우리 이따가 점심은 아니, 네가 나 이따 약속 있어. 아니 무슨 차 정비하고 수리하는데 이틀이나 걸려? 진작 해둘걸. 아니 근데 웬 갑자기 분식집? 너 이런 데 좋아해? 간만에 쫄면도 먹고 하게요. 여기 울동네에서 제일 유명해요. 아니 근데 뭐 시켜야 돼? 김밥 빼고 다. 왜? 김밥은 왜? 너 안 먹어 김밥? 저 김밥 안 먹어요. 싫어하잖아요. 왜? 아이 뭐 아니 쫄면은 김밥인데. 야 그럼 뭘 시키냐 그럼? 떡볶이도 있고 라면도 있잖아요. 아니, 밥을 먹어야지. 그거 다 밀가루잖아. 난 좋은데. 몸에 안 좋잖아. 아니 근데 너 김밥 왜 안 먹는 건데? 응? 왜? 엄마 때문에 먹다가 나 체하겠어요. 야 나도 너랑 먹다 안 체하겠다. 저 내일 잡 안 갈래요. 다현이랑 가든지 말든지 하세요. 야 그래라 그럼. 참네. 아 여기요. 네. 주문이요. 네. 나 왔어. 형 그거 뭐야? 이거 호빵 오면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. 싸 세 개네. 삼촌 거랑 내 거랑 형 거랑 난 다 밥 먹어야지. 아 뜨거워. 네. 나머지 뭔데? 단팥이랑 피자 맛. 나는 그러면은 난 둘 다. 아 쟤 왜 저래? 아 그 카페에서도 저러더니. 아 형 진짜 웃긴다. 근데 삼촌이 더 웃겨. 호빵도 못 먹어. 시끄러. 조각상 깨서 그런가? 야, 그 조각상 있잖아. 내가 다시 찾아놨거든? 내 깨진 데 다시 붙이고 있어. 왜? 양부모님이 주신 선물인데 깨졌어도 잘 보관해야지. 너 나한테 뚱하게 하는 거 그것 때문이잖아. 미안하다. 아니야, 내가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. 괜히 미안한데? 오, 이런 훈훈한 광경? 독서실 안 가냐? 어? 진짜 궁금해. 안녕하세요. 안녕. 저기 이거야. 꼭 가져오라 그래서. 나무가 계속 말라가네요. 이거 20도 이상 따뜻한 데 있어야 돼요. 물도 일주일에 두 번은 줘야 되고. 그렇게 한 거죠? 추울 것 같아서 방 안으로 옮겨놨었는데 햇빛이 모자라나 그럼? 그럴 수도 있어요. 아니면 분갈이를 하든지. 아, 분갈이는 내가 해서 줄게요. 네? 정말요? 응. 그럼 오늘 독서실 안 가도 돼요. 너 그래도 돼? 그럼요. 엄마 외출하자는데. 저기 네일샵도 가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는데 원래는 지훈이랑 같이 가려고 그러더라고. 아니요. 우리끼리 가요. 우리끼리.